예, 오늘 그저 그 180페이지, 책 180페이지 지소부터 하는데, 그죠? 180페이지, 그지? 지소. 자, 여기 180페이지 지소부터 하는데, 여러분 지소에 대해서는 대충 개념은 안다, 그죠? 그 일단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 표시하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주로 뭐를 가지고 딱 취소에서는 막별 설명할 거는 별로 없고 184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184페이지 보면 취소의 상대방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뭐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은 오직 무슨 직? 오직 누구? 상대방에게만 행사한다. 예. 누구에게만?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그치? 누구에게만? 상대방에게만. 자, 그 밑에 대표 예제 있잖아요. 그치?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뭐 했다? 매도했다. 근데 을은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병은 다시 누구에게? 정에게 매도했다. 자, 여러분 보죠. 갑의 물건을 누구에게? 을에게.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병은 누구에게? 정에게. 자, 근데 만약에 그 자기가 모조품인 줄 알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품이더라? 진품이다.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취소는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무슨 직? 지금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도 정이 가지고 있어도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하는 거.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요거. 그후 그것이 진품인 걸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하는 거. 그거 그게 그런 거. 그거 잘 나온다고. 그래서 취소는 무슨 직? 오직 누구? 상대방. 근데 만약에 갑이, 그지? 을에게 아까 그냥 모조품인 줄 알고 헐값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품이다? 진품이다. 근데 을에게 팔았는데 을은 사망하고 현재 을의 상속인, 누구 상속인? 을의 상속인이 가지고 있다. 할 때 상속인이냐, 상대방이냐, 상대방이나 상속이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런 경우는 상속인에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거. 근데 어쨌든 요, 오직 누구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누구? 상속인. 하는 거. 그거 끝.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도, 정이 가지고 있어도 취소 의사 표시는 무슨 직? 오직 무슨 방 상대방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쭉 별 볼일 없고 이제 어디부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은 187페이지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취소에서 나오면 뭐를 가지고 된다? 추인.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그죠? 유효하다. 그럼 유효한 것을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에서 소급해서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 그지? 근데 취소권자가 뭐다 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지, 그지? 그럼 결국 누구 손에 달렸나? 취소권자 손에 달렸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래서 요 취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취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다.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지?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했어? 소급해서 무효. 취소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안 오? 취소권자가. 그지? 뭐 다물고?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지. 그럼 유효로 하려면 어찌하면 되노? 입 다물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내가 미리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하지.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그래서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다? 추인권자다. 이렇게 한다.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그 187페이지 2번 추인의 요건을 가지고 낸다고. 무슨 요건? 추인의 요건. 자, 여러분 우리 취소권자는 네 사람이 있죠. 그지?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 됐습니까? 제한 능력자, 뭐, 사기, 강박. 그지? 그 다음 뭐, 차고. 요렇게 네 개 있잖아. 그지?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차고. 그지? 요렇게 네 사람이 하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제한 능력자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누가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 그지?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돌아오는 거는 누구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은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제자리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는 취소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빨리. 법정 대리인. 또 누구? 제한 능력자 자신.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하다 했잖아. 그치? 근데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근데 만약에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그 법률행위 한 사람이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랬다? 추인.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근데 그럼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제자리는 돌아올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제한 능력자가 조심해야 된다. 제한 능력자는 뭐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는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는 제한인 상태에서는 뭐만 할 수 있고 취소만 할 수 있고 뭐는 못 한다. 추인은 못 한다고. 그럼 추인은 언제 할 수 있냐면은 정상이 되었을 때 추인할 수 있다. 뭐가 되었을 때? 정상.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제한 능력자를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라고 그런다. 무슨 자는? 당사자는 추인하려면 언제? 정상. 정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이렇게 표현한다.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이거든. 제한 능력이 뭐한 후에? 끝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요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앞에 주어 무슨 자는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한 후에 끝난 후에 추인할 수 있고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합니다.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이건 다른 말로 고치면 정상. 제한 능력자 같으면 뭐가 되고 난 뒤에 능력자. 그럼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띵. 띵한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다.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띵한 상태에서는 뭐는 못한다. 추인. 추인은 언제?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끝난 후에 하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2번 거기 있죠. 그지? 187페이지 2번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종료한 후에 뭐한 후에 종료한 후에 그걸 다른 말로 끝난 후에 같은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 적재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차고 사기강박 당한 의사표시한 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뭐 벗어난 뒤에 의대 동그라미 한호 능력자가 된 뒤 동그라미 무슨 뒤? 된 뒤. 그 다음에 사기강박한 의사표시한 자는 뭐 벗어난 뒤. 그걸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종료 후 다른 말로 뭐한 후에? 끝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누구? 주어. 누구? 당사자는.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 요 끝난 후에 종료 후에 그런 말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지금 이제 당사자는 정상이 됐죠.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됐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자기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게, 그게 2번, 뭐할수 있, 아, 3번, 뭐할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뭐, 어디에 동그라미, 알고서. 그런 걸, 그런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거.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반 추인에서 딱 나오면 요거 나온다, 요거.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종료 후에 나오면은 앞에 주어가 뭐가 와야 되노? 당사자, 또는 뭐, 당사자는 지금 몇 개고? 네 개. 무슨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자는 돼야 되고. 근데 앞에 요, 누가 오면 안 되노? 법정 대리인이 끝난 후에, 종료 후에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죠? 뭐 했으면 딱 나오는 단어다? 추인. 어디에서만? 추인. 취소에서는 이런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상태에서도 제자리 돌아오는 취소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끝.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럼 다시. 이런 추인은 뭐로 하노? 말로 하는 거지. 뭐로?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 추인, 그거. 그래서 추인 나오면은 요게 추인 요건하고 188페이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요 법정 추인은, 됐습니까? 법정 추인은 누가? 자, 아까 추인은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 하잖아요, 그지? 그럼 취소권자가 하는데 당사자의 경우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취소는 띵한 상태에서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머릿속이 정리됐습니까? 예. 그거 돼야 된다. 자, 그럼 다시. 그럼 누가 한다? 취소권자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 추인권자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럼 취소권자 취소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뭐 하겠다?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뭐 다물고 있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한데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늑자,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다시 뭐,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하잖아, 그지? 그럼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할수 있고, 추인, 당사자는 아까 뭐, 취소 원인이 뭐, 끝난 후에, 종료 후에, 뭐 한다? 추인 의사표시. 근데, 그 지금 188페이지 법정 추인은, 무슨 추인은?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뭐를 하면은? 행위, 몇개 있노? 여섯 개. 행위하면은, 무슨 방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 자, 그럼 예를 든다. 칠판 본다, 칠판. 적지 마라, 적지 마라, 적지 마라. 프린트 다 있잖아요. 그냥 프린트 줬는데 계속 적으니까, 책, 나중에 책,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한다. 자, 칠판 본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자,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은 누가 하는 거고? 취소권자가, 무슨 권자가? 행위, 함으로써, 뭐한 거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몇 가지 행위? 여섯 가지 행위자. 자, 그럼 좋다. 취소권자가 만약에 채무자다고. 취소권자가 무슨 자다? 채무자다. 상대방이 있단 말이지, 그지? 채무자니까 이제 이행해야 되잖아, 그지? 이행해야 되잖아, 그지? 안 하려면 어쩌면 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취소해버리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근데 취소권자가 자기가 무슨 자인데 채무자인데 자기 채무를 뭐 했다? 이행했다고. 이행하면 무슨 방은? 아, 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된 거로 뭐가 된 거로 된다? 추인. 추인한 거로 되어서 법률상 뭐 확정적 유효가 된다고. 무슨 적 유효가 된다고? 확정적 유효가. 그럼 자, 다시. 취소권자가 채무자다. 채무를 뭐 했다? 이행하거나, 또 자, 취소할 것 같으면 뭐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한다는 말은 상대방 입장, 아, 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그렇지. 또 취소권자가 자기가 또 상대방한테 뭐를 청구한다? 이행을 청구한다고. 너 이행해라 하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그렇지. 거기 있고 거기 지금 몇 개 있노? 여섯 개 있지. 법정 추인. 몇 개? 여섯 개. 누가 한다? 자, 1, 2, 3, 4, 5, 6은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노? 내용을 알려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민법 어렵다. 60점 받기 힘들다. 뭐가 중요하노? 주어. 아까 했죠. 주어도 마찬가지지. 앞에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고 후에 종료 후에 추인하고 앞에 주어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넘어 OX X 그렇다고 그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여섯 개 앞에 뭐가 지금 생략돼 있냐면은 누가 취소권자가 이게 생략됐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럼 취소권 앞에 여섯 개에서 취소권자가 오면 전부 다 법정 추인이 되고 중요한 거는 무슨 방이 와도 법정 추인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됐습니까? 거기에서 두 번째 2번 이행의 청구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뭐의 청구?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나 이행의 청구 찾습니까? 예. 여러분 막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뭐하고 다르냐 하면은 학계론하고 민법하고 완전히 다르지. 학계론은 내용만 알면 되지만 민법은 뭐까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국어. 국어가 돼야 된다고. 학계론은 어? 가격이 증가하면은 곡선이 어? 곡선상의 점에서 이동하는 게 뭐 수요량의 증가고 어쩌고 저쩌고 곡선 전체가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민법은 내용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뭐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국어가 돼야 된다고. 그럼 자, 나 오른쪽 나 무슨 청구? 그는 고 이해 자 그럼 요 잘 봐라. 요 취소권자가 있고 이런 거 이게 시험 문제 한 개 나오는데 그죠? 어렵다 내용이. 취소권자가 자기가 이행을 청구한다. 뭐 하지 않겠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취소권자 뭐 하면 끝나노? 취소하면 끝나지.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고. 이행의 청구는 무슨 직? 무슨 방위? 상대방이 청구, 아니,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무슨 추인되고, 법정 추인되고, 무슨 방위?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잘 나온다고. 그럼 나머지는 뭐, 이행은 또, 취소권자가 이행하는 건 당연히 법정 추인이고 무슨 방이 이행해도 상대방이 이행하면 취소권자가 수령하면 무슨 이행하면 수령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일 그래 근데 이제 일 갑은 같으면 이행 갑원에서는 뭐 이행은 누구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받는 경우도 뭐 된다 포함된다 그럼 양쪽 다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양쪽 다 된다. 근데 어느 것만 이행의 청구만 무슨 직 오직 누구 취소권자가 한 경우고 그럼 요거 딱 시험 문제 나온다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뭐 법정 추인될 수 없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오직 취소권자만 해야 되는 거 어느 거 나 하고 그 다음에 마 마도 무슨 직 오직 누가 앞에 취소권자가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에 주어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에 한한다. 공부할 때 그런 거 민법 잘 챙겨야 된다. 무슨 권자에 한한다
취소.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그럼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 저가 가르쳐준 몇 가지 가르쳐줬노? 두 개. 그거 나온다고. 만약 법정 추인에서 나왔다. 뭐, 이행의 청구와 무슨, 뭐 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앞에 주어가 누가 와야 된다. 반드시 취소권자가. 나머지는 뭐 취소권자가 와도 되고 무슨 방이 와도 되고 상대방이 와도 되고.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대표 예제 한번 보자. 무슨 예제? 대표 예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 주어. 무슨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추인은 제한 능력 인동안에는 할 수 없고, 늑자, 아까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그런가? 그럼 어쨌든, 여긴 제한 능력 취소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3번 갑니다. 제한 능력 법률에 의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주어. 무슨 대리인의 추인은? 항상 읽을 때 주어 놓쳐버리면, 주어 무시하면은 선생님 헷갈려요, 답이 안 보여요. 그는 헷갈려요, 답이 안 보여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제? 무슨 대리인의 추인은? 그 다음에 또 어디 줄쳐야 되노? 원인이 소멸 후에 하여야 한다. OX, X.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법정 대리는 보통 때도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안 어렵다고. 뭐만 찾으면은. 그렇지. 그냥 쭉 읽으면 민법은 개판됐나.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빨리 끊어라. 4번 무슨 능력자가? 후에 끊어야지. 후에 끊으면 정상. 뭐가? 정상이 된 상태에서 됐습니까? 어디에다 줄친, 어디에다 동그라미? 일부를 이행. 자, 제한 능력자가 정상되고 나서 일부 이행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추인한 것으로 본다. 어렵단 말이지. 공부 안 하고 이거 읽으면 이거 답 못 잡아내는데 이게, 어? 알면.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슨 방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끊고, 무슨 방이 확정됐다? 상대, 취소는, 그 다음 경우 끊고, 다음에 또 취소는 주어 나왔잖아요. 뭐는? 취소는 무슨 직? 무슨 방?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고까지. 그 다음에 뭐 취소권의 소멸. 이거 취소권 행사기간,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안 나온다. 끝. 그래서 딱 나오면, 취소에서 나오면 뭐를 가면 된다? 추인. 추인에는 일반 추인과 아까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 있고, 취소 의사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끝. 그렇게 그 정도만 한다. 나머지는 또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조금 가고, 그지? 무슨 행위 부관? 법률 행위 부관.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는 띨빵. 차고 사기 강방 뭐 띵 한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추인. 추인하려면은 뭐 늑자 취소 원인 종료 후에. 근데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취소, 언제든지 추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되겠나. 응? 그다음 법정 추인 사유 몇 개 있다? 6개. 근데 6개 있는데 이행의 청구와 금방 뭐랬노?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양도는 앞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주어 취소권자가 와야지. 무슨 방이 오면 안 된다? 상대방이 오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런 걸 기억한다고. 공부 막 공부로 막 책 읽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가고 제발 좀 필기하지 마라. 필기. 필기야. 필기 마야 하는 사람은 막 헤매고 있다. 본다. 이게 쫙 보거든. 필기하는 사람 헤매고 있거든. 답답하거든. 그러면 누구도 답답하냐면 선생이 열받거든. 왜? 저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고 절대로 예, 공부 가고 한 개 몰랐다 넘어가라고 빨리 따라와 이런 게 중요하다. 빼먹었다 그냥 건너뛰라고 그냥 그거 버리고 버려도 된다. 막 해가지고 빼먹었다 놓쳤다 어떻게 한다? 빨리 놓쳤다 어떻게 한다? 버려라. 버리고 빨리 그 지금 뭐 오는 거 따라와야지. 막 놓친 거 찾고 있으면 계속 한다고. 자, 그 다음 무슨 행위 보관? 법률 행위 보관. 합격하자, 그래. 합격하자. 합격하자, 합격하자. 그래. 그럼 보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근데 다 하기 힘들고 딱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고 넘어간다. 시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면 한 개. 27회 이런 데는 안 나왔다. 무효 취소에서 나오고. 그러면 요 앞으로 구간 조건 기한 나오면은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은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무슨요? 그럼 효력 반대가 뭐고 승립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민법은 그런 거 잘하면 된다고. 아까 가립 수업 시간에 한 거. 아까 취인 나왔을 때 됐습니까? 취인 나왔을 때 앞에 주어 당사자는 제한능력자는 차고 사기 강박당한 자는 능자 취소원인 끝난 후에 종료 후에 나와야 되고 앞에 뭐가 오면은 법정 대리인 이 늑자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OX 그렇다고 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취소사 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갑이 취소권자인데 을 병 정 뭐 한테 물건이 정한테 가가 있어도 취소는 무슨 직 의사 상대방에게 그치? 그런 거 어? 말 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한 게, 이번 달에는 그 정도 알고, 다음 달엔 거기 좀 더 붙여서 하고, 이번 달에 막 취소 다 하려면 머리 터진다. 나중에 헷갈려요. 어? 부관 반대가 뭐다? 빨리? 승립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관 조건 기한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효력. 그 안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승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 핵심 단어는 무슨 확실? 불확실. 기한은 장래, 도래가 무슨 실? 확실. 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예, 들어갑니다. 조건기한 틀려도 괜찮다. 수업시간에는 스님 틀려도 관계없다고. 조건기한 기한이다. 됐습니까? 왜?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따져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주어 당사자는 하면 취소원인 종료 후에 나오고 법정대리 나오면 취소원인 종료 후에 어쩌고 저쩌고 OX X 취소사 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요, 비가 오면 하잖아. 온다, 안 온다? 그렇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무슨 시? 반드시 오잖아요. 그럼 못 받는다고. 언제 안 물었잖아. 막 자기 혼자서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소설을 쓰면 안 된다. 자기 혼자. 오. 선생, 비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반드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무슨 한? 기한. 근데 내일 비가 오면, 어? 못 받을 수도? 와. 그렇지. 그런 거 조건. 간단하지. 그 다음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요거 또 가끔씩 잔다. 강아지가 죽음이. 어? 어. 뭐, 옷한벌 사주겠다. 조건 기한? 기한이지. 와, 강아지 뭐 한다? 죽는다. 근데 5년 안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조건 기한? 조건. 그지? 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강아지 몇 년 삽니까? 20년, 요즘. 옛날엔 10년도 못 살았는데, 요즘 막 해갖고, 어? 예방주사도 맞추고, 막 미리 그 하기 때문에, 강아지는 잘하면 20년까지 산다고. 보통 한 15년 살면 죽잖아요. 그지? 강아지. 어쨌든 요,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요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 무슨 조건? 와,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됐습니까? 아까 저 조건 하면 끝에 무조건 뭐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저 앞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효력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 그러면 해제 조건은 효력 뭐 하는 거? 소멸. 그렇죠. 여러분, 자, 요거는 그럼 별 볼 일 없고, 요거는 기본.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이건 기본. 이걸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 돼.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부터 시작이다, 요거. 자,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조건은 딱 기본적인 거 한 개만.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빨리 시계를 사주겠다. 그럼 이건 무조건 조건이란 전제하에 출발한다. 면 이걸 조건이 뭐 하면은 성취되면은 다시 뭐 조건이 뭐 성취되면은 맨 끝에 끝에 뭐가 왔노? 빨리 주겠다, 하겠다, 한다, 베푼다, 한다, 준다, 긍정 나오면은 뭐 정지 조건. 그럼 영어에도 딱 두 개잖아요. 긍정문, 부정문. 요거는 정지 조건은 면 뭐 하겠다 빨리 주겠다 하겠다 한다 무서 긍정 넘으면 무슨 조건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지. 공부는 그냥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요거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발생. 다시 조건이 뭐 되면 성취되면은 발생. 해제 조건은 먼저 주고 요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주고 요거는 뭐하고 빨리 먼저 주고 만약에 일 잘못하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없었던 거로 한다.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요거는 뭐를 주대? 시계를 주대. 잘 봐라. 시험에 뭐 하면 빨리 불합격 나와야지. 뭐 되게 빨리 머리 돌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확 미친데 이게. 어,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은 어떻게 한다? 도로 어? 돌려준다. 도로 찾아온다. 돌려준다. 없었던 거로 된다고. 뭐 하면은 어떻게 하고 먼저 주고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은 도로 어떻게 한다?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꼭 기억했는데 이거 선생님 부관 어려워요. 부관 어렵다. 부관 어려운데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면 준다. 정지 조건. 다시 줬다가 돌려받는다. 해제 조건. 면 준다. 정지 조건.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꼭 해야 된다. 다른 거 몰라도 나 천천히 알면 되고. 저번에 있죠. 불륜. 무슨 윤? 자, 잘 봐라. 불륜.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이거는 해제 조건 나왔잖아요. 해제 조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한다? 먼저 주고 뭐 하면은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됐습니까?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몇 조 무효냐면은 103조 무효. 됐습니까? 끝내면서, 자, 무조건 나쁜 일 하는 대가로 주고, 넌 나쁜 일을 뭐 하면은 끝내면, 우리 조직에서 뭐 하면은 탈퇴하면은 너 줬던 거 돌려준다.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그런 경우는 받았다. 뭐, 줄 필요 없다. 그치? 요거, 요것도 맞아요. 불륜 관계 하는 대가로 집 주고, 다시 불륜하는 대가로 뭐 주고, 집 주고, 너 나하고 뭐 하면은 빨리 헤어지면은 줬던 거 다시 돌려준다. 몇 조 무효? 103. 받은 거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요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실제 있잖아. 남자가 재력가다. 뭐다? 재력가다. 그지? 근데 뭐다? 있다고 마누라. 어?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 2 구한다고. 어? 야 항상 그냥 사랑과 전쟁할 때 나오잖아요. 2 첩이잖아요. 이게 첩. 야, 너 내가 좋아, 너가 좋아 하면 남자들은 그런 데는 좀 무슨 빵? 그렇지. 아, 당신이 당이 좋지 하면 빨리 정리하고 와. 뭐 하고 와? 어? 야, 6개월만 시간 줘. 야, 근데 너 나중에 나하고 놀다가 그냥 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나는 하잖아. 일단은 뭐부터 하나 줘? 집부터 하나 줘. 집 내 이름으로 한 개 해줘. 어? 너 마누라 몰래 해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해주고 등기해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주는 사람도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왜? 받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정여니까. 그러면 막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적노? 하는데 너 나하고 뭐 하면은 줬던 거 뭐 한다? 돌려준다 하는 것도 몇 조 무효? 돌려줄 필요가 없다.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가니까 불법원인 급여.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뭐하고 받고 그 다음에 뭐 할 대로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적어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경우 많다. 꼭 불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나이가 만약에 뭐 75세 되는 아저씨다 됐습니까? 하는데 마누라가 이제 사별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 사별했다고. 그럼 재련인데 근데 아유 근데 요즘 뭐 75세대도 건강하잖아요. 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마누라 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돼갖고 이제 만났단 말이지. 야 그러면 내하고 같이 살자. 여기도 이제 싱글인데 같이 살자. 무슨 게? 오케이. 근데 야 내가 네 뒷바라지 하다가 근데 야 여기는 무슨 신고하자? 혼인 신고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 자식한테. 야, 새엄마를 한 명 구하려는데 아버지도 혼자 있으려니까 힘들고 하니까 새엄마 한 명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떠냐 하니까 아들은 그냥 아버지 뭐 그 새엄마 되는 사람하고 친구로 하고 늘 지내고 하고 뭐 혼인신고는 뭐 할 필요 있어요. 엄마 있고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반대하거든. 여기는 그러면 야, 너 하다가 그러다 죽어버리면 나오는 너 완전히 너 뒷바라지 하다가 내 나머지,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한 뭐 50이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 뭐, 너 하다가 너 나중에 죽어버리면 나 혼자 완전히, 되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뭐, 그럼 혼인신고 하기 싫으면, 혼인신고 하면 당연히 상속 받잖아요. 아들은 1인데 여기는 1.5거든, 배우자는. 이런 건 당연히 혼인신고 하자 그러거든.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이 반대해갖고 혼인신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지내자 하면 야 그러면 뭐 집이라도 한 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또 그럼 집 등기해 주잖아요. 그지? 등기해 주는데 불안하다고. 왜? 집 받고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그러면 여기 또 어떻게 해? 날라버리면 자기 혼자만 집만 주고 개털되잖아요. 사람이 못 믿어서 그렇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노? 이게 만약에 저가 아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뭐 하고 받고 적어달라는 대로 다 적어주라면 되거든. 뭐 하려고? 적어달라는 대로 다 적어주고 만약에 뭐 하면은 헤어지면은 받았던 거 어떻게 하겠다?
돌려주겠다 하는 특약하면 몇 조무요? 헤어지면서 주는 거는 유효. 헤어지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그건 몇 조무요? 백사. 왜냐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요 사람 못 헤어지게 만든다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로 해서 몇 조 무효다? 백사는. 자, 근데 헤어지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헤어지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백삼. 요 잘 나온다. 끝내면은 해제 조건은 무조건 받았던 거 뭐 한다? 돌려준다. 몇 조 무효? 백삼. 요 잘 나온다. 시험 문제. 근데 요 정지 조건 으로 하는 정연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무조건 뭐 처분 무조건 100%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도 취득하고 저래도 취득. 요거는 뭐 하면 끝내면은 뭐 한다? 준다 하는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다고. 이거 잘 논다 이게. 그래서 요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종료를 뭐 정지 조건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은 무조건 받는 거지. 첩은 이래도 취득하고 저래도 취득한다. 그게 무조건 가면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 저가 아는 사람이 여자 투다. 무조건 받아라. 일단 받고 안 주면 도망가고 일단 뭐하고? 받고 그 다음에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라 하면 아무 때나.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고. 아무 때나 내용을 공부하는 다시 끝내면서 요거는 줬던 거 돌려받는다. 요거는 끝내면 뭐 한다? 준다. 정지 조건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요거 중요하다. 시험에 뭐 하면은 합격하면은 주겠다. 딱 외워놓는다. 그럼 요거는 뭐 하되? 먼저 뭐 하되? 주되. 시험에 뭐 하면은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하는 거 소멸. 근데 요 정지 조건은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은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 또는 뭐 한다? 생긴다. 요런 말씀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뭐 성취되면 뭐 소멸 뭐 한다? 잃는다. 요렇게 우리 법 조문에 되었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뭘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내용 많은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만 하고 그럼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이렇게 한다.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기성이라는 건 어느 게 다른 말로 이미 뭐 돼 있으면 이루어져 있으면 이미 뭐 성취돼 있으면 시험에 뭐 돼 있다 지금 그랬지. 합격돼 있는 한테 야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주겠다 시계 사주겠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친구한테 합격. 그러면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하면 이미 뭐 돼 있다 빨리 합격돼 있는 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주겠다? 시계. 뭐 돼 있다 지금? 합격돼 있잖아요. 말하자마자 사줘야지. 말하자마자 뭐? 사줘야지. 그래서 그냥 시계 하나 사주겠다.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붙이는 자 다시 합니다. 무슨 조건에서 자 요 칠판 본다. 책 볼 필요 없다. 나중에 다 한다 이게 제발 보지 마요. 칠판 봐라 이게. 예. 에?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공부하는 딱 태도를 보잖아요.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온다고. 선생은 가리키는 거잖아. 그냥 무슨 조건에서 빨리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은 하면은 이미 뭐 돼 있다? 합격. 합격돼 있는 한테 시계,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말하자마자 어떻게 하지? 사줘야. 그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 다음 정지 조건에서 됐습니까? 조건이 불능이면은 이 친구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 못 한다.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한테 뭐 시험에 합격하면 뭐 사주겠다? 시계 사주겠다. 했다고. 시험에 뭐 하면은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이 지능이 뭐 한다? 떨어지는 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합격한다. 아, 시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지. 아니 농락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무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봐라.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또는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뭐 돼 있으면 성취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 불능이면은 뭐 무효
또는 조건이 뭐,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뭐, 성취 불가능하면, 성취할 수 없으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방법 가르쳐 준다. 고민할 필요 없다. 가르쳐 준다고. 막 하면서 저거 어떻게 알아? 어, 선생 지나고 나면 까먹는 거야.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준다고. 그냥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막 적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미치는 거지. 아우, 지금. 그 다음, 자, 해제 조건 간다. 해제 조건. 뭐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는 게. 그러면 이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이미 뭐 돼 있다? 빨리. 그렇지. 불합격돼 있는 한테, 야, 시계 주는데 너 불합격되면 돌려줘야 돼? 이미 불합격돼 있잖아요. 주자마자 찾아오잖아요. 아니,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무효. 그 다음에 해제 조건에서 하면 딱 요거 생각하고, 조건이 뭐면은 불능이면 이 시계 받았는데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다. 이 친구는 시험에는 기재다. 쳤다 하면 합격한다. 시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없는, 조건, 이 붙지 않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이렇게 하자.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지 조건에서 조건,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이렇게도 하고, 예? 통째로 외우면 제일 좋고, 못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잘 봐라. 여러분, 아까 정지 조건은 주로 긍정이잖아요.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줬다가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마이너스. 다시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은?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은? 플러스. 불능 조건은? 오, 그렇게 하면 된다. 다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성? 불능? 지금 됐습니까? 그거 뭐 하면 되지. 자, 잘 봐라.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뭐? 어? 자, 플러스 하면 뭐? 유효. 그치?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불능이면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학할 줄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빨리 뭐? 마이너스 하면 이건 뭐? 무효.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해제 조건 기성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건 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는 유효 무효. 그렇지. 무효.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어? 해제 조건, 어? 하면 불능. 하면은 마이너스 하면 이건 뭐? 플러스, 뭐, 유효. 할 줄 알죠? 수학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하면 돼, 이거. 끝. 잘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그런 건 넘어가고, 그죠? 잠깐 쉬었다가, 뭐, 물건에 들어갑시다, 그죠? 나머지 또 많다, 이거 많은데, 일단 요거 알고, 나머지는, 주로 여기서 거의 걸려든다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조금씩 하면서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요거 된 상태에서 나중에 잠깐 쉬었다가 물건 한번 해봅시다.